자, 혜민이 시작하겠습니다. Look, this is my family picture. Look, this is my family picture. 라고 그랬더니 Wow, your family is big. Wow, your family is big. 그랬더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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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six members in my family. 자, 딴 문장은 대충 넘어가고 이 문장을 치는 이유가 있겠죠? 오케이, there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두 가지. Go there 할 때 there는? 거기. 거기에 가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there는? 뭐 있다. 아무 뜻이 없고 얘랑 합쳐야지. 얘는 뜻이 없는 거야. 얘를 보고 뭐뭐 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아무 뜻이 없고 대신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어디 어디에 있다겠지. 어디 어디에 있다 하고 또 이다. 아무 뜻도 없어요. 비동사가 비동사 아무 뜻도 없는 경우는 없고요. 이다랑 있다라 그랬어. 이다랑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 있다. 있다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여섯 명 복수. 오케이, six members 주격 뭐로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day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is Ben is 응? 뭐라고? 다시 그러면 is this Ben your dad? Okay, this man, 안만 길어봤자 무슨 격? 주격하고 또 무슨 격 있어요? 이건 무슨 격이야? 소유격. 그랬더니 Yes, he is. He is. 뒤에 생겼던 말. Yes, he is. My dad. 그렇지. 그다음에. He is. Barista. 어. A barista. I am boy야. I am a boy야. He's a barista. 그다음 he's at a caf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어디서 틀렸을까 얘기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러시고요. 너는 또 오늘도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 오자마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계속해서. Yes. Yes 이래요? 아닐 것 같은데. Right. Right?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계속해서. Hey, this woman, 안만 길어봤자 she 무슨 격이야? 주격. 이건 무슨 격이야? 소유격. 그랬더니 yes, she is. Yes, she is my mom.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바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줘.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디 틀렸을까? 어?
뭐라고? is 안 붙이는 아 얘를 뭐 teach에 es를 빼란 말이야? 아니 she is 할 때 is라고 아 is를 빼라고? 근데 왜 빼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그다음에 she is middle school teacher. 네, 뭐가 틀렸는지 됐나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This boy is very alike. They are doing sick. 난리가 났네, 그치? 어디가 틀렸을까? 그다음에 또. S를 뺀다. 이렇게? 계속 틀렸고. 계속해서.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boy? My brother. 어, 그래? 이게 생겼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re my brother. Their names Jay and Sam. 다 틀린 거 있으니까 그쪽 오시고요. 그다음에 And this girl is you. But there are not six people in. 오, 그렇지. 그다음에 그래서 This last member is Max. Here is he. He is our pet. 이게 뭐가 틀렸을까? 자, 일단 제대로 준비가 좀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야지 대정검할 것들 포함해서 그 다음 쭉 이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와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단어도 미리 하고 있죠. 미리 다음 할 거 14에 있는 단어도 미리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